Nice game TV.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네. 구현재 2부. 아니지, 오타쿠들 이거 해야지. 또? 해야지. 오타쿠들의 재밌는 즐거운 글로베 오는 연애창고서 준비 완료. 아,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여러분,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나들스타랑 맞아요. 다시 한번 고정 어떤가요? 저한테 제가 잘렸거든요. 고정 그 권한 저한테 있는 거 아시죠? 보니까 1분이가 저녁에 살찔까봐 잘 못 먹어요. 제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도시락 한 달치를 좀 결제를 해놓을까. 어때요? 양상치. 바로 다음 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쁜 빗돌 대신 제가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태공화국에서 정치는 다 까는 거 알지? 알지. 2부를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저번에 지난번에 결승전 때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진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오! 보시면은 아, 여기 오늘 찾아오신 분 아닌가요? 메뉴에 계신 분? 아니, 왜 그래? 제 눈이 안 좋아서 금발에 안경 쓰셨길래. 네네, 이렇게. 아, 밑에 계신 분도 같은 분이네. 공개 방송 오셔서 저희랑 사진 다른, 찍으시고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어, 좋네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저희가 방송 소재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번 주 토요일날 그 클레멘트 거기 하실 때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공개해주시고. 네, 한 장 더 있는데. 한 장 더 있어요? 아, 좋네요. 네. NLB 출연진들과. 네, NLB 출연진 분들과. 네. 엄청 많은데. 일요일날 충주 오시면 저희가 폴라로이드도 찍어드려요. 네, 충주까지. 충주에 사시는 분들은 오세요. 아니요, 그냥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충주에 사시는 분들만 오라 그래.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충주 근처. 아니, 100km. 네. 그분들 꼭 오세요. 네. 서울에서 130km밖에 안 되는데? 네. 아니, 너무. 경기권도 멀어요. 다 와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저희 이제 사연을 올리시고. 네. 사연을 올리셨거나 아니면 당첨이 되셔서. 황금가지에서 책을 받으신 분 인증을 이렇게 해주세요. 아. 잘 세계대전 제때 보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기. 책을 절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저 다리. 어디가 머리예요? 저 다리야. 아니야, 뭐가 다리야? 저기 머리잖아. 어디야? 빨리. 아니야, 하얀... 아니야, 저기 다리라니까. 머리야. 무릎이잖아. 뭐가 무릎이야? 난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흰색이 머리구나. 흰색이 머리고 녹색이 어깨고. 저걸 왜요? 뭐 저거...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 아니, 저런 거예요. 아... 뭐 감사하다는 뜻인가요? 감사하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 네. 이렇게 또 인증샷 올려주시면 저희가 저는... 또 이렇게 방송에서. 아, 좋네요. 아,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가 네. 있어야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거 홍보 잘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막 좋아요 몇 개 올라온 거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은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좀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서. 아, 그럼요. 클렌배틀 같은 경우에 이제 월장원장 같은 거 그 최강 클렌전 네. 토요일 날 오셔서 만약에 뭐 인드라 엉덩이 몰카 이런 거 올려주시면 괜찮다. 그런 거 찍어서 올려주시면 화장실에서 자는 사진. 네, 그런 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깨알같이 놓치지 않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그 집안에 어려운 일, 좋은 일. 뭐 꼭 연애 일이 아니고 네. 상관이 없습니다. 다단계 얘기 환영합니다. 사는 대소사 이런 거. 다단계 얘기 환영합니다. 가다가 돈을 주셨다. 네. 뭐 이런 네. 사소한 이야기도 저희가 다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뭐요?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중에 여자친구분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와! 고백!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와, 고백. 좋다. 오. 이벤트 준비를 많이 했어. 네. 준비 많이 했어. 네, 여러 만약에 뭐 준비 많이 했어. 가끔 저희 준비쟁이. 유물. 어, 나 유물. 나 때문에 리더. 오늘 유물. 낯설다. 너는 왜 이러니? 유물. 너네랑 하기엔 우리가 둘이 합쳐 64세다. 전 29이고요. 네. 아, 그래서 넌 35인가 봐요. 네. 가끔가다 구견제에 커플들이랑 네.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미리 언제 해주시고 편지 준비해주시고 그럼 저희가 알아서 탁탁탁 해놓을 테니까 이벤트를 준비해놓고 같이 모셔오면 야, 이거 좋다 뭐야. 오, 기가 막히네요. 깜짝인 거지. 방청을 하러 온 건데 우리가 방송 중에 아, 누구 오늘은 무슨 날인데 딱 소개해드리면 그러면, 되게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만 원만 주세요. 고백도 고백이고. 아니, 준비하려면 만 원. 어, 만 원 필요해. 필요하니까. 아, 풍선. 고백도 고백이고 더 큰 거 있잖아요. 장난? 프로포즈.
이런 프로포즈도 거. 괜찮고 이런 거 하면 저희가 샴페인도 준비해드릴게요. 진짜? 아 그럼 결혼하면 아 결혼하면 축의금 보내드릴게요. 성공하면 여기 와서 이벤트 했는데 결혼에 성공하면 결혼하면 축의금 낙겜 이름으로 보내드릴게요. 입금해드릴게요. 입금. 아 진짜로 그 세금 계산서는 주셔야 돼요. 콜 저희가 네. 공금이기 때문에 네.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세금 계산서만 네. 주면 10% 그러니까 네. 3만 원 보내드리면 27,000원씩 끊어주시면 돼요. 소득공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꼭 연락주세요. 네. 어 좋네요. 오, 세계로 가는 라디오스타. 네. 우선 여자친구부터 만들고 나서 이런 걸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용어 많은데 데려와서 네. 네. 2부 시작해볼까요? 2부에는 저희가 또 그 지난주에는 아, 빵담재판 부활해서 한번 해봤고 네. 도전적으로 이것저것 미니콘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새로 만들었어요. 바로 돈 주고 산 쓰레기. 돈 주고 산 쓰레기. 네. 네. 저희가 뭐... 이게 뭐냐면 뭐야 이게 이게 뭐냐면요. 어.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러니까 샀는데 와 이거 진짜 필요할 것 같아. 완전 좋겠다라고 사면 우리가 사는 대부분은 쓰레기거든요. 쓰레기죠. 사실 핸드폰 같은 게 야 갤럭시 3 나온대. 어. 꼭 사야지. 갤럭시 3 나오면 와 지금 갤2는 완전 느려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니? 이랬는데 갤럭시 3 사도 하는 건 전화밖에 없거든요. 저 지금 그냥.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뭐야? 50 스킨이요? 전셋집. 쓰레기 집을 샀어.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아침에 제가 막 그 뭐야 하루 휴일 잡고 막 집 구하러 다녔잖아요. 발품을 좀 더 팔았어야 돼. 돈이 딱 계약을 하고 나니까 더 좋은 집들이 눈에 들어와. 아. 같은 가격이면. 네. 근데 만약에 계약을 딱 했는데 그 집에 그 집 이 보다 좋은 집이 눈에 보이면 어. 그 집 들어가는 기분이 되게 그렇다. 아 그러니까 진짜로 들어가기 싫고 막 응. 어. 숙소에서 자고 싶고 막. 제가 그래서 숙소에서 자는 게 좀 늘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네. 숙소가 풀방인데요. 풀 그러니까 자리가 자리가 10개인데 네 10개죠. 풀방이었거든요. 네. 냄새가 저 어지러워서 일어났거든요. 보통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확 나고 적응하면 안 난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적응이 안 돼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숙소 냄새가 막 되게 심한 여러분 생각 그런 심한 냄새는 아니에요. 근데 심한 냄새는 아닌데 지독한 냄새죠. 되게 자극적인 냄새예요. 약간 느낌이 되게 자극적이야. 여자 숙소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휴게실이라도 작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적은 냄새 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적은. 어. 냄새? 아 우리가 적은 냄새 맡아본 적 없는데. 스포닝풀 냄새 나요. 약간 그런 냄새 있잖아. 뭔지 알지. 어. 신내 같은 그런 거. 네. 아 신내는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99년식 1톤 트럭인데. 어. 화물차! 화물차! 포터! 포터 1톤 트럭인데 맞다! 그게 해변가에 아무 주인도 없이 30일째 세워져 있는 맞아 그 맞아. 자동차 시트에서 나는 냄새. 어 맞아 그 바닷바람 약간 들어가가지고 네 냄새. 그 냄새예요. 그거예요. 그거 맞네. 네 그 냄새가 숙소 전체에서 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트 썩었네. 네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코에. 아 그게 그 냄새를 제가 막 집에서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했거든요. 그걸 못 찾았는데 시트 썩었네였네.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 99년식 그래서 네? 살만하잖아요. 이딴 게 어디예요. 제가 아까 나와서 씻고 다시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역에서 잠깐 멈췄어요. 살만하긴 해요. 남자분들이 조금 잘 씻어야 돼요. 남자들은 모든 그 포유동물 수컷들은 자기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냄새가 많이 나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원래 수컷들이 많이 나요. 뭐 또 쿡다 주먹으로 얼굴 맞고 아, 아 이때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냄새인데? 어 범인이다. 어. 아 정말. 저희 야, 나 인터넷 숙소... 방송은 맞는데 딴지일보는 아니에요. 야 어떻게 집에서 자는데 숙소에서 내 냄새가 나냐. 인터넷 방송은 맞는데 딴지일보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급으로 갑시다. 야 그 유튜브에도 올라간단 말이야. 아 그래요? 드라구나.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고요? 유튜브에 올라가요. 제가 아까 친 색드립들이?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자중 해야겠네. 유튜브에 올라가요. 어. 그 러시아 사는 그 친구가 본다고. 아 그래요? 네. 자 시작해볼까? 아까 뭐 프로그램 명이 뭐라고요? 돈 주고 산 쓰레기. 아 집 얘기 있구나. 전세 얘기 또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돈 주고 산 쓰레기가 뭐냐면 제 네. 핸드폰이에요. 뭐 왜요? 그 전에 2G폰 썼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샀다고. 왜요? 어차피 전화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문자랑 전화밖에 없는데 요금도 비싸고 괜히 산. 아니 근데 쓰레기예요. 예. 네. 스마트폰은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딴 사람이 인드라 씨한테 메시지 보낼 때 20원씩 내야 되잖아요. 카톡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스마트폰 다 정도는 무료 아니에요? 그 문자 어느 정도 무료 있고 다.
요금제에 따라서 그런데 그 요금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 싼 요금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문자 보내라고 다른 사람한테 요금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정도는 있는 게 제가 스마트폰을 산 이유가 그럼 제가 보기에 네. 아,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산 이유가 디아블로를 세 번째 해킹당했을 때요. 딱 두 번째까지는 인증기 아, 인증기 어, 아, 두 번째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뭐 하루 벌은 20만원 날라갈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해킹당한 거예요. 아, 근데 그 인증기도 그 중국 친구들은 네. 컴퓨터 잘하기 때문에 다 해요. 근데 인증기 산 이유로는 해킹 안 당하더라고요. 그 안에 가져갈 만한 게 없나 보죠. 아니요 되게 막 제가 경매장 장사꾼이어가지고 제가 서버 한 네 서버로 아, 아닙니다 뭐 어쨌든 아 그래요? 네. 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인드라, 뭐가 안 돼? 인드라베이 뭐가, 아니 아니야 뭐가 안 돼야 장사가 왜 인드라베이 야 모든 게임의 장사 하나의 재미야. 그걸 단순하게 현금화 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게임 안에서 그 돈을 쥐락펴락 하는 게 그게 재밌는 거야. 어우 하긴 우리 아빠도 그래서 리니지 장사하자 장사하자 제가 그래가지고 경매장을 하루에 10시간씩 봤거든요. 어. 진짜 이게 눈이 건조해갖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눈꺼풀이 그 저거네요 그 저기 뭐야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 아 진짜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네 주식시장 왜냐면 한 달 꾸려 9시에 계좌으로 3시 그 장 종료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이렇게 막 모니터 4개 막 보잖아요. 그때 제가 한 달 반 동안 한 1년치 벌었어요. 낚여서 일한 1년치 아 진짜? 네, 진짜 많이 빨았어요 꿀을. 오 좋네. 그냥 딱 보고 있었죠? 그 잠깐 사이에 딱 어떤 매물이 눈먼 매물이 올라와요. 아. 그러면 저 매물이 내가 분명히 리플레시를 한지 0.5초밖에 안 됐어. 클릭해도 순식간에 사라져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야,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 건지면 네. 10만원 현금으로. 근데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죠 굉장히 고액 연봉인데 연봉 자체가 막 수십억씩 하는데 오래 못한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 장난 아니고 네.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스트레스 받아. 아 이거 괜찮은 매물 지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치 그 뭐 장 시작시간 종료시간은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있는데 분석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잠 자도 자는 거 아니래요. 그래갖고 새벽에 현금을 하는데 오죽하겠어.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깬 거예요. 그 좀 소비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오는 길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경매장을 내가 만들어놓은 그 루트대로 한 5분 싹 훑고 자는 거예요. 아 그런 게 한 한 달 반 했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답게. 네. 그렇죠. 아 그런 거. 그거는 제가 생각해놓은 60세 때 할 일입니다. 60세 때 초과 집에서 인터넷만 설치해놓고 그거 할 거예요.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네. 아니면 그 같이. 자들 돌려. 아 자가 돌릴까요? 이건 하는 거야. 뭐 그래도 되죠. 오빠는 뭐 있어요? 뭐야? 뭐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산 것 중에 대다수는 쓰레기예요. 차. 오토바이. 이번에 산 오토바이. 아, 저 지금 오토바이 공개 매매하겠습니다. 공매 올려놨죠, 이미. 아, 했는데. 네. 그 저한테 100만 원에 파세요. 100만 원이요? 네. 제가 그거 고치는 것만 60만 원 냈는데 100만 원에 팔라고요? 싫은 말든가. 살 생각도 없어, 얘는 애초에. 아, 진짜 있어. 근데 제가 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구매한 것도 오토바이를 이제 올려놨어요. 판매하려고. 250cc 필요하신 분들은 그 게시판 라디오 스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어 싸게 올렸더라고요. 산 가격 플러스 수리비도 미치지 않는 가격. 네. 한 달도 안 돼서 팝니다. 네. 싹 꽂아 전체 도색도 했어요. 여러분들 동장 도색. 돈이 네. 필요 없는 분들은 쿨게 거 좀 사가세요. 100만 원. 100만 원은 좀 그렇고 120은 주세요. 제가 그것도 이거 뭐 아까 뭐 어디 올라 유튜브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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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다른 거. 어쨌든 그래서 돈 주고 산 쓰레기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진짜 쓸데기 없는데 괜히 돈 주고 질러가지고 이제 막 쓰레기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 네. 이번에는 다양한 거예요.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스타트는 네이트온으로 갑니다. 네이트온. 네이트온. 아 네. 쓰레기 됐어요. 아. 나만 그렇게 느껴? 아니요 네이트온 5.0 난리 났어요. 실제로 지금. 네이트온 5.0 네. 개발자 팀 전원 지금 잘렸다는 얘기 있던데. 소문 아니에요? 소문이야. 아, 뭐 소문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자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자르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이런 거 또 만든다고요. 아, 안 돼. 그러면은 자르지 말고 데리고 있어야 되네, 그냥. 같은 직업군 취직 불가를 만들어야죠. 아. 이거는 예를 들면 대리를 하면은 대회에 못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뭐가 뭐뭐 바뀌었는지 좋게 빨아준 기사를 한번 네.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읽어 드릴게요. 대화와 쪽지 안 가려 했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단일화.
함으로써 유무선에 동기화된 메시징 교환은 물론 대화 내용 및 대화 내용 검색 및 기록 관리의 네? 효율성을 대폭 높였고요. 와. PC와 모바일로 접속 환경을 구분해 표기함으로써 대화 상대의 현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야. 그다음으로 직관성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파일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관리 기능을 전면에 배치해서 주고받은 파일, URL, 히스토리까지 한눈에 확인. 송수신 파일은 최장 7일까지 각종 기기에서 추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고 뭐 어쨌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움직이는 액티콘을 탑재했고요. 네. 네. 뭐 네이트온 5.0을 출시로 SK컴즈는 메신저 시장 부동의 1위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 있어요. 네. 자 그럼 제가 뭐가 왜 불편해가지고 네이트온 5.0이 출시한 지 6시간 만이었나? 네. 만에 4.1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거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 아 지우고 다시 간 건가요? 그게 추가 다운로드였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는 추가 다운로드를 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4.1이랑 네? 5.0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거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불편한 걸 하나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설치할 때 애드온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 페이지 네이트로 시작 페이지 하기. 네. 악성 네이트로 악성 코드 검사하기. 맞아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지마켓 바로 가기. 근데 이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양심을 네. 다 팔아 제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따위로 해가지고 뭐 네이버도 하야 사실. 뭐 네이버. 다음 플레이어 곰플 다, 네.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사용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사용이요? 네 사용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사용이요? 아 왜 내가 컴퓨터 내 돈 주고 샀는데 왜 내 거에다 지네들 맘대로 까냐고. 지마켓 그래. 바로 가기 했으면 지마켓도 사용당하는 거예요? 지마켓은 돈 주고 한 거니까 걔는 주. 아 네. 근데 양식이 거야? 없어요. 그리고 주소창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주소창 검색 진짜 설치하고 싶거든 얘네들 지금. 그래서 설치할 때 여기에 주소창 검색 설치에 동의합니다가 마치 인증해야 다음을 누를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 그냥 다음 누르면 되는데 약관에 동의합니다처럼 돼 있다고. 아 그거 안 해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나 이거 동의한 것 같다. 그래서 한 것 같아 한 것 네. 같아. 그리고 구버전이랑 신버전이 대화가 아예 안 되고 그다음에 좌측에 그 탭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 막 이렇게 뭐 시작되기 없는 거 뭐 바로 가기 막 이런 거 그런 거가 안 없어져요 이제. 옵션에 아, 옛날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지우는 게 있었는데 네, 탭 안 보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니모드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니모드로 하면 사이즈 조정이 안 돼요. 남궁 광진은 남궁 점점으로 나옵니다. 아이고 걔네 이름이 길어가지고 네. 세 글자 이름까지만 나오고요. 아, 좋은데? 그다음에 1 생겼어요. 1 카카오톡에 그 확인하면 없어지는 1 있죠. 1 생겼어요. 맞아 그거. 아, 그게 이거. 왜 생겼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거 프라이버시인데. 그리고 아니 없던 게 야 저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거는 1은 모바일과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짜증나는 게 원래 저 일을 네이트온으로 하잖아요. 네. 그 누가 무슨 일을 주시면은 일부러 안 본 척 못본 척 하는데 그 일을 좀 나중에 그러니까. 하려고 그리고 카카오톡은 보고 그 뭐야 미리 보기 안 해도 카카오톡 들어가면 대충 글 내용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마디는 안 누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이트온은 안 된다고. 오른쪽 띠리링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꺼놓은 사람들은 그걸 아... 그리고 대화랑 쪽지를 통합해서 아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합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온오프라인 사용자가 구분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누가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는지 알 몰라요.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좀 바뀌어야 될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쪽지랑 대화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게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쪽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모주룩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 주 할인 상품이 뭡니다라고 쓱 긁어가지고 쪽지로 보내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화창에 붙여놨다고 생각해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쳐야잖아. 대꾸야 내 그러니까 대꾸. 쪽지는 남기는 거고 기록이 남길 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반 이메일 같은 거고 대화는 대화지. 아 이거 개념이 아침에 똥 드시고 만든 것 같아요. 그 네이트온 그 개발하시는 그 팀장님께서 그 시리얼에다가 똥을 말아 드셨든지. 요새 똥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똥 얘기만 하는데. 그럼 설사 드셨나? 똥 먹어봤어요? 아니요. 먹어보고 그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 제가 그걸 만들었으면 이걸 내 돈을 만들었겠죠. 네. 그리고 아침에 먹으면 옛날에는 우클릭해서 지난 대화 보기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 지난 대화가 클리어가 안 돼요. 그냥 아, 미치겠어 이거. 대화를 누르면 미치겠어요 진짜. 아 이거 진짜 미치겠어. 대화를 누르면 자동으로 지난 대화가 나와 위에.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실 뭐 이 위에 보면 여기 뭐 회사원들이 직장인 층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인들이 네이트온을 하는 얘기는
그 상사 뒷담화가 제일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1분이나 뒷담화 까고 이거 하고 막 해서 있어. 그리고 사내연애 몰래 하시는 분들이 오빠 어디서 볼까? 뭐 저쪽에 계단에서 잠깐 봐 이런 거 하는데 그거에서 지나가면서 딱 ES 누르고 다시 눌러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지난대하고 딱 뜨니까 아 오늘 딱 와서 컴퓨터 켰는데 오늘 오빠 오늘 사장님이 회식하신대 그니까 아 나 오늘 이거는 오늘이 그날이래 이거를 그냥 만든 이 사람은 진짜 멍청이에요 아 오늘 와가지고 딱 컴퓨터 켰는데 네. 전에 대화했던 그 있잖아 나 네 뱃살 만지는 게 좋아 이런 게 갑자기 떠있었고 뭐지 이거 봤더니 지난 대화인 거예요 이거는 이 기능 넣은 사람은 멍 지능 미달이에요 멍청이에요 이 사람은 그 뭐야 저기 택배 상하차 시켜야 돼요? 저 지금 저 제 자리 좀 직업 갔다, 직업 못 갈게 제 자리 좀 지금 갔다 올게요 그 누가 그리고 제가 킬 것 같은데 지금 지나가면서 그 자동으로 잠금 안 걸어놓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메신저 더블 클릭하면 다 나와 어떡하지? 와 잠깐만 야 너 나랑 했던 얘기 뭐? 나랑 엮지 마 이거 기능 만든 사람은 네? IT 쪽 일 시키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멍청이거든요? 초조하지 언제 끝나지 방송? 언제 끝나요? 몇 분 남았어요? 그리고 파일 전송을 한번 받으면 일곱 네. 가지 뭐 자동으로 7일 동안 저장이 돼가지고 네. 어느 기기에서나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파일 전송이 되긴 되는데 찍 보내면 현재는 안 가고요 5.0에서 아예 안 돼요 멈춰 있죠 그리고 되면 어디로 저장되는지 아 맞아 이것도 좀 어디로 저장됐는지 알 수가 없어 네이트온 받은 파일이겠지만 받았는데 받은 파일 열기에서 그 컴퓨터에서 열지 않으면 어디로 저장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태 표지 설정이 없어졌어요 자리 비움 업무 중 다른 용무 중 이런 거 없어졌어요 아예 없고 브라우저 설정도 OS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 안 되고 네? 친구 보기 설정에도 옛날에 뭐 대화명이랑 아이디 같이 나오고 이름 나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디 이메일 같이 보기 뭐 이렇게 이거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고 이것도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거 업데이트 하느라고 제일 강하게 한 거 이모티콘 움직이는 거 글꼴 이따위 쓰레기 같은 건데 아 집중 안 돼 네. 이따위 걸 업데이트 하느라고 이런 다 쓰레기 같은 기능을 넣은 거예요 글꼴이랑 이모티콘이 뭐가 필요해 글꼴 막 이상한 찐따 같은 거로 바꿔가지고 알아보기나 힘들지 이따위 거 하느라고 지금 업데이트 하신 건데 참 반성들 좀 하세요 그리고 다시 다운그레이드 다음 거예요? 사연 가죠 여기에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친구 접속 알림 설정 여기 있어요 친구별로 알림 설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초조하지? 근데 한 명씩 끌어내야 돼 저거를 전체 이렇게 해서 한 명만 알림 이게 아니고 너는 들어와도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끌어놔야 돼요 되게 똑똑한 거야 얘네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근데 그 한 시간 사이에 누가 만지겠어요 그거 만질 사람이면 그냥 일부씩 컴퓨터 켜서 그냥 보면 돼요 누가 남의 컴퓨터 만진다고 하여튼 근데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만질 수도 있죠 네 하여튼 네이트온 이번에 5.0 개발하신 분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신 분 이 팀의 팀장님은 네. 알아서 그 다른 쪽 업무를 좀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IT 업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이거를 승인하신 분 있잖아요 네. 이 회사에 뭐 이게 이사님이 승인하셨는데 사장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생각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궁서체지만 네. 확실하게 까는 깔 거 확실히 가져와서 확실하게 까는 그런 미니코너였습니다 오늘은 네이트온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네이트온이 확실히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아니 컴퓨터 메신저가 그따위 기능들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대화하는 건데 원래 이런 것들이 딱 바뀌면 바뀐 순간에 네. 그 이질감 때문에 약간 별로라고 했다가 네. 적응하면 편하다 그 전보다 편하다 이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네이트온이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고 네이트온은 그냥 쓰레기예요 네. 쓰레기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네이트온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네. 아 이거 괜찮다 네. 다 이거로 갈아타자 네이트온 버리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메신저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궁여지책으로 쓰는 거지. 하여튼 이 네. PC 메신저 같은 경우에 하여튼 좀 네이트온이 반성을 좀 해야죠. 그거 아세요? 모르죠. 사장실에서 문을 바로 열면 제자리가 있어요. 네. 그 옆자리가 인드라 바자리예요. 네. 중요한 게 네이트온을 켜놨거든요. 사장 의자가 왜 높은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뭐뭘 할 때마다 가끔 머리 식힐 때 테트리스를 잠깐 하거든요. 원래 일하면서 게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 테트리스 저기서도 보여. 손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아니 왜 손을 이렇게 해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편하네. 테트리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우리가 보세요. 집에 만약 남자 야동을 봐. 어머니가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알탭을 한단 말이야. 알탭. 그러면 사람 손이 테트리스 하다가 알탭을 이걸로 하면 되거든요. 사장님이 딱 나오신다고 알탭을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이 손이 움직인단 말이야. 아 그쵸. 알탭이 안 돼. 그럼 바꿔서 알탭 하면 또 늦었단 말이야. 아. 오빠. 오빠만 모르고 다 알아. 오빠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손 섞는 순간 알아요. 아 테트리스 아니구나. 테트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소리가 달라. 키보드 소리. 조용히 있다가 스페이스. 아니 타, 원래 아니 타. 원래 워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글 같은 거 안 쓰는데 뭔가 소리가 나. 다 알아. 다. 아 그리고 아 지금 인드라가 테트리스 하고 있구나. 하지만 본인만 알트템 눌러서 안 하는 척 한다. 야, 안 하는 척 성공했구나. 부모님도 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사, 거야. 맞아요. 사람들이랑 그래. 저기 다 모르 저긴 게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다 알죠. 예. 네, 제가 회사 딱 왔는데. 얘네 CS 먹는구나. 아, 다 알아.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 CS 먹네 그러다 아. 보면 그 오공이 탑에서 CS 막 먹고 있단 말이야. 네 맞아. 상빈씨. 예. 네. 그 상빈이. 어 상빈이. 피지가 어. 미드에서 CS 먹고 있거나. 용이고. 어, 어. 뻔하죠. 그렇죠.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음 마우스를 개발하시면 대박 날 거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음 키보드. 만들어서 빨리 빨리 해야겠어요. 쓰레기. 진짜.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 네이트온 나부랭이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네? 이거 이따 이거 만들 시간에 무음 마우스랑 무음 키보드 있긴 있어요. 지금 무음 마우스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 아주 활성화가 안 되죠. 네. 필요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우리 같은 사람 엄마한테 얹혀사는 고등학생들 뭐 이런 분들. 아니 고등학생까지는 얹혀사도 되죠. 아니 고등학생 엄마한테 네. 얹혀사는 고등학생까지는 괜찮아요. 자식들은 원래 계속 키보드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요? 다음 사연 왜 이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이트 네. 사연이죠? 판? 이거요? 네이트 이거? 판 사연입니다. 네 본인이 한번 읽으세요. 오랜만에 나 페이지가 없네요 지금. 돈.. 어 여기 있어요. 여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아 네. 제 목소리가 무슨 또 이쁜 척하는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구슬구슬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